치코리타 단독 필수 카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맨날 단독 카드 나오면 막 집다가 끝나거나 아예 방향도 못 잡고 끝나버려서요. 뭐야? 게임 제작사가 고맙대요. 일단은 꼭 필요하다 싶은 카드들이 있죠. 이 게임에서 점점 세지기 위해서 집어야 할 카드들, 보통 2층, 3층에서 집어야 되는 카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 교살, 뭐 꼬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가능성 있는 카드들, 데미지 상한선이 높은 카드들, 저런 카드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정밀로도 가능한 것 같긴 한데, 정밀로는 제가 제대로 안 짜봤네요. 그리고 뭐 강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저는 정밀을 안 쓰니까, 답변을 드리자면은, 아씨, 벌레. 환영살인마. 또는, 아까 말했던 마무리. 또는 교살 정도겠네요. 사실 카드보다 그냥 표창 수리검을 집으세요. 저는 정밀 잘안 써요. 정밀이 효과를 보려면은 단도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배신, 칼질, 다리 걷기, 영원한 고통, 연계되는 카드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정밀은 오직, 무검, 망단, 겁무, 그리고 강폭, 요거밖에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쓰기가 힘들어요. 단독 카드가 많으면은 정밀이 효과가 좋은 건 사실인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밀이 되게 안 좋다고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 배율 자체는 좋아. 1코스트에 5 올라가고, 겉모뿔 데미지가 둘다 강화됐을 때 15나 올라가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카드지만, 결국 단도 데미지밖에 안 올려준다는 거. 결국에 뭐 연고, 배신, 칼질 같이 다리 꺾기 뭐 이렇게 저거 뭐야 응? 무난하게 연계할 수 있는 마무리 같은 카드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은 웬만하면 안 써요. 저거 깨어난 자 나오기도 하고. 차라리 환살이 어때요? 하긴 뭐 환살 정밀 공포 이렇게 연계해도 되겠네요. 아무튼 정밀은 제가 못 쓰는 거긴 하지만 별로 좋은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깡통 로봇 관련 질문입니다. 하위 모덱 짤때 영코 카드를 보통 어느 정도씩 넣게 되나요? 눈알캐기 도장, 후파기 세장, 증기 방벽 두장 정도씩. 저는 별로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하위 모덱을 거의 안 짜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하위 모덱을 더 짜봤어야 더 좋은 의견을 드릴 텐데. 하위 모면 재구성, 재활용, 뭐 이런 거 넣을 거 많잖아요. 굳이 난 하위 모 있으니까 0코스트 더 넣을래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다른 카드가 다 활용이 될 정도로 하위모를 넣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하위모 덱을 많이 안 짜봐서 하는 말이고요. 하위모를 더 많이 짜봤으면은 더 도움이 될 조언을 드릴 텐데,
제가 하위모 덱을 짠다면 0코스트 그렇게 많이 안 넣을 것 같아요. 대갑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기도 해서 지우는 거를 더 열심히 할것 같아요. 사실 하위모로 한두 장만 가져와도 이 코스트 공격 카드로는 충분한 효과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지직 이중시전 0코스트 만들어서 쓰는 것도 16 데미지 들어가니까 괜찮고. 예, 0코스트를 그렇게까지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위모를 잘안 잡았지만 근데 뭐 두장 두장씩 넣은 것까지는 문제없지 않을까? 이렇게 합치면 6장 정도인데 그 정도면 좀 많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하위모가 이제 그냥 하위모를 위한 덱을 짜지 마시고 하위모를 그냥 얹은 수준으로 이렇게 짜야 되지 않을까요? 힘 덱에서 덱업 느낌으로.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0승천 이후 동기부여가 안 된다. 지속적으로 잡아둘 방법. PVP나 타임 어택 컨텐츠. 창작마당 추가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빨리 10덕 스킨 내놔라. 창작마당에서, 어? 아무튼, 저는 딱히 생각 없는 게, 지금도 슬더스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충분하잖아. 얼리 액세스에 1000시간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 컨텐츠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거가 있겠고, 그리고 모바일 추가가 되면은, 그때 또 유입이 있겠죠. 이 게임 재밌나요? 하면서, 신선한 유비들 들어오고, 모바일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심장 치고 1층 내려가는 거는 무한 모드 있잖아요. 100만 장 팔렸기 때문에 뉴비가 얼마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 또 뉴비들이 있겠지. 신선한 슬린이들. 아무튼 모바일이 이 양반들도 모바일을 하겠죠. 15 연패하고 있는데 승천 15에서 연패를 하고 있는데 덱빌딩이 너무 어려워요. 당장 살아남을 수 있는 카드들을 이중 타격 대학살 등을 우선으로 짚고 소돌 절단 화염들이 나오면 짚고 드로우 카드가 나오면 놓치지 않는데 연패가 끊이질 않아요. 아니, 내가 하는 걸 보면 된다가 아니라, 저도 고승률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튼, 이 글만 보면은,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충 모드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카드를 집는지, 요런 거를 따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말 많이 하면서 영상을 좀 찍을게요. 설명충 모드로. 근데 어쨌든 승천 15까지 올라가셨으면은 네, 저 조인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슬더스 마겔 가시면은
개념 글에 설명 잘돼 있는 거 있으니까 조인 립 아저씨 번역한 거 그거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비슷한 거를 한번 해봅시다. 과금 없이 유료로 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DLC로 새로운 캐릭터 내고 이런 거 낫지 않을까? 조인 립 번역본 그거 보세요. 아무튼 현재 직업별 똥카드 탑3를 꼽자면, 보자마자 똥뽑기 생각나는데. 자, 아이언클래드 탑3 쓰레기 카드 똥뽑기 우승! 우승. 불뽑기는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입니다, 그냥. 우승. 님 우승. 강화를 안 하면 발화랑 동일 코스트라는 게 믿기질 않네요. 불격은 일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불격으로 뚝배기 다 깨버리기도 했고. 불격은 몇발 이벤트 발 많이 타기 때문에 그거만 잘 나오면은 진짜 좋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범용적이지 않게 좋은 카드는 안 좋은 카드기는 해. 근데 일단 저 저번에 불격덱으로 깬거 승천 20 아니었어요? 와, 중튜브 들어가자. 내가 전에 불격덱이 몇 승천이었지? 18이었나 19였나? 적골 안 불려면은 와, 중튜브 불격 받아주시바 어디였어? 좀 최근 영상인가? 불격 영상 어딨어? 여깄다. PC와 전선 하신다. 뭐야, 16승천밖에 안 돼? 아니, 세상에. 아, 근데 이 정도 덱 파업에는 어쨌든 물음표랑, 카드 나중에 쓸까? 그러니까 이벤트만 잘 뜨면 돼. 이게 아니 그래도 142딜이 이벤트가 안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거 이거를 퍼펙트도 봤는데 했어. 한 손에 불 아이고 물론 이벤트 빨이 너무 심해서 17단계 해금 사실 저런 카드가 좋은 카드는 아니지. 아무튼 가능성은 있잖아요. 하긴 그 감안을 해도 불격은 좀 나쁜 카드기는 하네요. 똥뽑기 말고 나머지 두 개는 뭐가 있을까? 아, 광폭화? 광폭화? 광폭화 일단 유력 후보인데. 광폭화 쓴 턴의 코스트가 쓴 턴의 리턴이 전혀 없으면서도 리스크는 첫 턴부터 바로 받아. 오렌지 알약이랑 같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광폭화는 진짜 구려. 그리고 잔혹성도 엄청나게 구리죠. 그나마 파열이나 자가 형성 점토 이런 거랑 쓸수 있긴 한데, 일단 체력 1에 드로우 한장이 정도 교환은 뭐 오케이인데, 일단 이 카드가 뽑힘으로써 드로우 한 장을 덜 먹는 문제가 있고, 이게 발동할 필요가 없을 때도 이게 발동이 된다는 것도 문제고, 강화 효과가 저따위인 것도 문제야. 쓴 턴에 바로 발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쓴 턴에 바로 발동이 되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네요. 너무 안 좋아, 이 카드. 구대기야. 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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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절 힘도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괜찮아. 데미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감각이랑 연계하면은. 무감 절 힘이 상당히 강해요. 어퍼 좋고, 연사 좋고, 악마의 형상 말할 것도 없지. 사신은 진짜 필요할 때는 절대 안 나오는 특정 덱에서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카드지만 원하면 안 나와. 발굴도 소멸덱에서 좋고 발이 무적 몽둥이지. 그러면은 뭐 거의 광폭화 그리고 불뿜기 그리고 잔혹성 정도가 똥카드 탑3 정도 되겠네요. 연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데미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좋은 거 3도 한번 해볼까요? 연서 좋은데. 타격 수비는 반칙이니까 빼놓죠. 좋은 카드 탑3는 뭐가 있을까? 사실 좋은 카드는 너무 많아서 뭐 재물 일단 있겠네요. 좋은 카드는 너무 많아. 웬만하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전투 최면? 부족한 드로우를 채워줄 수도 있고, 0코스트 주제 3장이나 들어가고, 전투 최면 정도가 있겠네요. 정말 좋잖아. 전체는 솔직히 안 들어가는 덱이 거의 없죠. 그저 빛. 그 외에는 약간 덱 짜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서 흘려보내기 징끈 정도. 이런 것들도 웬만한 덱에 다 들어갈 만하죠. 탑3 뽑기가 쉽지가 않네요. 웬만한 카드는 다 좋다. 약점 분석은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야 되는 턴에는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정적인 카드가 아니라서 좀 그래요. 약분이 제대로 안 나오는 때가 너무 많죠. 좋은 카드가 너무 많아서 좋은 카드는 조금 정하기가 힘드네요. 넘어가도 될것 같아. 초록맛 똥카드는 뭐가 있을까?
똥 바르기. 압도. 무검? 도플갱어. 생각보다 똥카드가 많네. 마름새 정도면 괜찮죠? 마름새는 솔직히 괜찮다. 독바에 비하면. 능치 많이 줘줬어요. 능치 좋아요, 이제. 잼다노는 갓카드죠. 능지 처참도 쓰임새는 있고, 압도도 덱 빨리 돌릴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압도랑 전략가랑 비교하면은 웬만해서는 전략가가 낫잖아요. 압도는 다음 턴부터 도니까, 전략가는 이번 턴부터 당장 돌릴 수 있는데 집중도 그렇고. 내장의 체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손목검 집고 33딜씩 넣으면 좋긴 한데, 궤도가 거의 준필수라는 게 문제야. 그래도 내장의 체 반사신경 궤도 요 정도만 잡혀주면은. 너무 입술 더스인가? 도플갱어가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쓰기가 너무 어려워. 차라리 도플갱어보다 압도가 더 쓰기 쉽잖아. 1코스트로 3코스트 리턴 보는데, 도플갱어는 1코스트로 2코스트 리턴 보잖아. 하지만 케미컬 X가 있다면 어떨까? 아무튼 도플갱어는 좀 아닌 것 같아. 거의 뭐 독바, 도플, 압도 정도가 쓰레기인가?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강화 안 하면 쓰레기인 카드가 많어? 개인적으로 불만인 게, 강화를 강요하는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강폭 정도면 쓸만하죠. 당장 딜 챙겨줄 수 있으니까. 킬각이 빠르게 잡힐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좋죠. 비타는 그냥 저 티어에 있는 카드니까 괜찮죠. 조건만 맞으면 0코스트 10땜이고. 연금은 강화가 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강화가 안 되면 조금 고민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약간 이득 보고 있을 때더 챙겨주는 그런 느낌?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덱 상황이 좋고, 당장 상황이 좋으면 연금이 좋다고 생각해요. 소주 소환술? 네, 비타는 광기 같은 걸로 전략가처럼 활용이 가능하고,
아무튼 베스트 카드는 뭐가 있을까? 아드? 아드야 뭐 당연히 넘버원 아닌가? 걔도 총매 전략가 좋은 카드는 많네. 좋은 카드는 많은데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당장 후보를 뽑으면은 걔도 근전 배신 전략가 탈 총매 아드 정도? 요 정도인가요? 근전 정말 좋은데 왜안 나올까? 근전만 나와도 엄청나게 셋이죠. 개꿀 카드 진짜 정말 좋아. 사일런트의 희망. 걔도도 키카드 찾을 때 정말 좋죠. 대단원은 정말 좋긴 한데 너무 짜기 힘들어. 근전 없으면 진짜 대기 얇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길면은 근전이 꼭 필요하다는 게. 아무튼 뭐 나름대로 다들 쓰임새가 있는 카드들이죠. 디펙트 똥카드 3개가 뭐가 있을까? 사실 디펙트는 카드 하나하나씩만 보면은 딱히 구린 거 없단 말이지. 무지개랑 저거 뭐야, 오버클럭. 헬로월드 정도면 괜찮죠. 헬로월드 엄청 싫어하시네. 헬로월드가 거의 간이 가지잖아요. 헬로월드는 스택 요런 거랑 같이 써야죠. 이제 헬로월드 쪽 대기 스택이랑 홀로그램 그리고 저거 뭐야 오버클럭 요런 거 터보 오버클럭 터보 저런 거랑 합하기 요런 거랑 같이 쓰는 게 헬로월드죠. 근데 저런 거랑 같이 안 써도 충분히 괜찮아요. 아니 헬로월드에서 터보도 나오고 후벼파기나 컴파일 드라이버 이런 것도 나오고 스택 눈알 키기 레이저 포인터 이런 것도 나오는데 똥카드까지는 아니죠. 근데 웬만하면 안 쓰긴 함. 저게 그냥 가지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코스트만 챙겨주면은 아니 쓰지 마세요. 나만 쓸 거니까. 근데 나도 안 쓴.
아무튼 헬로월드가 그렇게까지 구리진 않습니다. 냉정함이랑 제비랑 비교는요? 좀 구리긴 하죠. 근데 어쩌겠어요, 사실. 구린데 써야 하는 카드. 오한도 정말 좋은데. 그러면 똥카드는 그 정도인가? 아니 솔직히 이것도 졸라 똥카드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싫다. 쓰레기 카드 진짜. 이렇게 보니까 일러스트도 대충 그린 것 같이 보이네. 왜 이렇게 구려 이거? 절단이 딜더 세잖아요. 절단은 강화 안 해도 8뎀, 강화면 11뎀인데. 차라리 절단을 쓰지. 그 망할 한장 드로우. 광역이 이따위니까 저거 뭐야 전기역학 나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망할. 전기역학 안쓸 거면 이런 거 써야 됨. 어흑 마이갓. 킹기 가타게 너무 의존해야 돼. 파괴광선 과 그럼 쓰지 마과 1층에서 나오면 정말 든든하죠. 갓괴광선 과피팡선. 암전 괜찮죠. 저도 자주 씁니다. 과피팡선. 뭐 딱히 똥카드를 할 것도 없다 해도 불분기가 너무 똥이라서 다른 카드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네. 백분열 지금은 쓸만합니다. 파워카드가 원래 잘안 나오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언커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고급 카드라서 잘안 나옴. 좋은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편향? 근데 얘는 좋은 카드 되게 많아서. 탐색. 개꿀 카드. 편향 너무 좋아. 재구성도 써보시면은 괜찮습니다. 더러운 타격 수비를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재구성이 한 장을 먹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근데 그걸 감안할 정도로 4장이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하위모랑 같이 쓸 수도 있고. 카즈모다 민망하십니다. 미리 뭐 나올지 볼 수도 있고. 4장 중에 3장 버리면은 한 장만 드루에도 바로 쓸수 있고. 강화면 6차. 드루가 좀 있어야 되죠. 이걸로 비타 쓸수 있나? 얘도 딱히 똥 카드 없네. 추석 일정 아직 딱히 없어요. 계속 방송하지 않을까? 그나마 무지개가 구린가? 똥뿜기는 딜 올려야 쓰지 않을까요? 한 3댐 되면 쓸려나? 3댐은 너무 센가? 너무 많이 갔나? 2댐 정도 주면 되나? 쓰레기. 갓 혼돈을 두고 무지개 따위를. 무지개 소멸 넣고 잃고 가야 될것 같은데. 와, 복붙. 아무튼 넘어가죠. 갓카드, 똥카드 얘기였습니다. 추가 캐릭터 아마 없지 않을까요? DLC면 모르겠는데 일단 정식 발매하는 거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성능은 좋아 보이는데 막상 게임하면 안 집는 카드. 엥? 성능이 좋아 보이면 집어야죠. 성능이 안 좋지만 게임하면 집는 카드. 아니, 그걸 왜 집어요? 아니, 님. 안 좋으면 안 집고, 좋으면 집어야지. 그런 게 어딨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성능이 좋아 보이면 집어야죠. 성능이 안 좋으면 안 집어야지. 살려고 집는 흡혈? 아이, 뭐, 그래도 집는 거는 집는 건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군요. 직업별로 가장 무난한 컨셉. 무난한 컨셉. 아, 이거 화면 좀, 잘좀 떠봐라. 힘독 번개. 뭐, 그죠? 아이언 클레드는 힘 배율 높은 거 이런 거 집고, 발화 약분 이런 거 넣고,
뚝배기를 열심히 깨는 덱을 짜시고, 녹색은 유독가스, 저 뭐야 흐릿함, 그 뭐야 발놀림, 발놀림 어디 갔어? 발놀림 이런 거 짚고 그냥 폭주 총매 같은 거 넣으세요. 수비만 열심히 챙기면서 땅고 뿡뿡 끼세요. 디펙트는 캐릭터 자체가 조금 어려운 캐릭터인 것 같기는 해요. 조각 모음을 집으시고, 빙하를 집으시고, 각종 파워 카드를 쓰세요. 피니시는 전류 타격이나 눈보라 같은 거 쓰면 되는데, 눈보라는 개인적으로 좀 덱 짜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냥 빙하 조각 모음 쓰고 아무거나 뭐 그냥 딜 좀 나오는 거 들고 패세요.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빙하 별로 안 좋아해요. 빙하 안 좋아합니다. 빙하 스킨 많이 한 것 같은데. 통계 도전 기록. 빙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무리 디펙트. 여기 빙하 있습니까? 근데 이때는 빙하 필요했는데, 이때는 필요했는데 안 나오더라. 그 전에 여기 빙하 있습니까? 오하니 세 개 있고, 오하니 세 개 있네요. 아무튼 여기도 빙하 없어. 여기는 있나? 네, 여기도 없고요. 없어. 2704점. 여기도 빙하는 없어. 아, 3000점. 뭐, 이건 커스텀이잖아. 2100점. 여기 빙하 있다. 1361점. 여기도 빙하 없어. 아, 빙하 있네. 아무튼 빙하가 항상 필요한 카드는 아니니까. 빙하 없이도 많이 깼습니다. 이 덱 뭐야 근데? 뭐 신성 두 장이나 있어? 이거 1일 도전이야? 아, 드래프트 저장 강박이구나. 이게 1일 도전인가 본데? 800점? 여기도 빙하 있네. 아무튼 빙하가 좋은 카드인 건 맞는데, 최근에 세 번 깬 거 보면은 빙하 한 번도 안 집었어요. 아무튼 쉽게 하려면은 맹기구체 빨리 쌓고 밀집 올리고 그냥 핸드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쓰세요. 설딩 중 빙의에서 전투 카드 픽 상점 전부 설명하는 거 영상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단계 높을 땐 뭐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면 좋은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 조인립 아저씨는 처음에는 즉발 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광역 딜 챙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장형 카드들을 집으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겠지 뭐. 가지? 네, 맞아. 가지 중요하지. 아무튼 공격 카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공격 카드 먼저 집고, 스킬 카드 그 다음에 집고, 그 다음에 파워 카드 집으세요. 그게 제일 단순하지 뭐.
공격 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격 카드를 초반에 잘 짚고 기반이 갖춰진다 싶으면은 첫 카드 역학이면 집어야죠. 역학은 공격 카드라고 봐야겠죠. 즉발들이잖아. 지금 말하는 공격 카드랑 같은 선상에 있죠. 그왜 독지력이나 맹독이나 활용처가 비슷한 거랑 똑같죠. 첫 카드 재물이면요? 걸을 것 같은데. 아닌가, 또 하다 보면 집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 예전에 피4 깎일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집어도 됐었는데 이제는 너무 아파서 첫 카드면 안 집지 않을까 싶네요. 아닌가? 집을려나? 막상 나오면 재물 하면서 집을 것 같은데? 네, 타격 먼저 지우는 이유는 그래요. 공격 카드 위주로 집어서 그래요. 바로바로 공격 카드를 집기 때문에 타격을 지우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다음에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방어 카드 위주로 집으면 수비 혐오 해야겠죠. 근데 디펙트 말고는 방어 카드랄 게 딱히 없을 텐데. 아, 사일런트만 없구나. 사일런트만 딱히 수비랄 게 없지. 아이언클래드는 흘려보내기가 8방어, 유령갑옷이 10방어, 디펙트는 도약이 9방어. 근데 사일런트는 구르기 4방어, 튕겨내기 4방어, 프리탐 5방어. 세상에. 먼저 쓰레기 캐리가요. 뭐 근데 걔는 약화를 잘 거니까요. 다리 걸기 가신데 다리 걸기 하약 먹었잖아요. 다리 걸기님. 다리 걸기님. 네, 어쨌든 걔는 발놀림 써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어쨌든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아이언클래드는 그냥 유령가보다는 쉽고 강화하면은 13방어인데. 그 부분에서는 아이언클래드가 편하죠. 발돌림 3개 집는 거요. 쓸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거부터 판단을 해야겠죠. 뭐 지금 코스트 유물이 많다든가, 드로우랑 에너지가 받쳐준다든가, 미라손이라든가, 쓸수 있는 상황이면은 많이 늦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덱에 드로우도 없고 뭐 다른 카드 집어넣은 것도 없고 갑자기 개노삼 떴는데 핸드에 발놀림 3장 잡혔다. 죽어야지 뭐. 쓸수 있는 상황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염 장벽 맨날 집는다고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염 장벽 굳이 안 집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대압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광란 돌리는 덱이라든가 참호 돌리는 덱이라든가 이런 덱이면은 화염 장벽이 좀 별로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카드를 더 넣는 게 별로일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평범하게 덱빌딩을 하고 있다면 좋은 선택이겠죠.
우선순위 1순위는 공격 카드죠. 핸드에 잡히면 바로 써서 리턴을 볼수 있는 카드들. 1순위라는 게 초반 얘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거. 기반이 갖춰지고 나서, 그 다음 드로우 고스트 챙겨야죠. 캐릭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소비가 돌아온다고요? 소비 그대로 아닌가? 왜 이렇게 밝게 나오냐? 할당 돌아오면은 개사기 아닌가요? 아, 덱빌딩이 중요하더라고요. 범용성 좋은 덱 구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근데 승천 올라가면 잘 모르겠어요. 고승천은 잘 모르겠네요. 승천 낮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 올려서 힘 배율 높은 거 쓰시고, 발놀림이랑 유독가스 이빠이 집으시고, 밀집이랑 냉기고체 집으시고. 요게 편한데 승천이 올라가면은 좀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주 지니까. 공략 방송 가능하신가요? 다음에 설명충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이크리님 반갑습니다. 덱빌딩 할때 초반 카드를 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물을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 둘 다죠. 유물 중에서 덱빌딩을 강요하는 카드 유물들이 있기는 하죠. 팽이라든가, 저거 뭐야, 해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유물에 맞게 덱을 짜야겠죠? 표창이라든가, 수리검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덱을 짜는 게 맞겠죠. 미라손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렇게 덱을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유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유물을 보고 빌딩을 할 만하겠죠. 저거 캐틀벨 나왔다든가 저주인형 나왔다든가 이러면 힘 덱으로 가면 되니까. 붕대가 나오면 닥치고, 저거 뭐야, 걔도 짚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공격 카드를 일단 집으세요. 루누님 안녕히 지나가세요. 초보자가 할때 쉽게 짤수 있는 덱빌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면 되지 싶네요.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몇개좀 이상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다. 맞다, 그거 석재 달력 7턴 마다라고 적혀 있는데, 7턴 마다 맞나? 실제로 그렇게 발동하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7턴째 한 번만 발동하지 않나? 7턴 마다라고 돼 있던데, 그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슬더스 전망이요? 아니, 이미 잘 돼서 전망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개발진들 아싸 다 팔았다 하고 그냥 빤스런해도. 아, 그 사람들 이미 뽕다 뽑아서 그냥 빤스런해도 잘 먹고 잘살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개발진들이 100만 장 팔았다는 소식이 예전에 들렸으니까 지금은 더 팔았겠죠. 열정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더 개발을 할것 같고, 그래서 더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덱빌딩 우선순위. 처음에는 공격카드. 그 다음에는 광역이나 드로우랑 고스트. 드로우랑 고스트는 둘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맵보면 루트를 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일단 물음표 위주로 갑니다. 물음표도 일반 몹이 다 나오기 때문에 물음표 위주로 가면서 체력이 여유가 된다. 엘리트를 잡을 수 있겠다. 그러면 엘리트를 갑니다. 돈이 좀 남으면 타격 집으로 상점에 갑니다. 요 정도로 루트를 정하네요. 그 외에 뭐 당연한 경우는 말안 해도 되겠죠. 돈이 막 500골드 있다 그러면 상점으로 간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냥 물음표랑 불 위주로 가면서 체력에 여유가 있으면은 엘리트를 갑니다. 체력이 얼마나 남을지는 운빨이라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물론 내 덱이 졸라 세서 원턴킬 다 된다 이러면은 예측이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번 전투에서 얼마나 체력이 깎일지 예상이 안 되니까 체력 여유가 되면은 엘리트, 그게 아니면 물음표 요 정도. 물음표 자주 갑니다. 아니면 진짜 카드 당장 필요하다 이러면은 일반 몹이랑 상점. 포션 사는 경우 지금 덱이 약하다 이러면 사야죠. 눈앞에 있는 관문보다 내 덱이 약하다 이러면은 포션 사야죠. 상점 유물 티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점 유물들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상점 유물 패치에 대한 생각. 일단 상점 유물의 의미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좋진 않아서 갖고 싶으면 가져가라 약간 이런 의미로 넣어놓은 유물이겠죠? 상점 유물 이렇게 많은데 사실 쓰레기도 많아요. 이런 쓰레기, 항아리 특 쓰레기임. 포션 슬롯 2개인데 포션을 5개 준대. 항아리 트레일. 이런 쓰레기들도 있는 반면에 진짜 덱만 갖춰주면 엄청나게 좋은 진짜 게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유물들도 있어요. 구상도 게임 판도 바꿀 수 있고 와플도 그렇고 케미컬 X나 주판 이런 것들이 진짜 게임을 바꿔버릴 수 있는 카드죠. 킹버십 같듯. 챔리즘. 아무튼 상점 유물에도 함정이 많지만 거의 희귀 유물급 성능 보여주는 유물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희귀 유물보다 게다가 싸. 뭐 보려고 했지? 오버클럭 플러스 2장 넣고 저거 뭐야? 구상 하나 넣으면은 무한으로 돌잖아.
아니면 오버클럭에 걷어내기에 재벌용불 이런 식으로 빌딩해도 되고 구상이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죠. 아무튼 상점 유물이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른 이거 쓰레기 아니여 씨. 꺼져.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저거 뭐야. 재시작하는 편법을 쓰면은 다들 얼둔 하나씩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계속 가능하다면은 얼둔은 계속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이건 29라자 30 죽기. 상점 주인과 전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창작마당에서 두고 보자. 상점 주인, 뚝배기 깨는 모두 기대하겠습니다. 모더님들 힘내세요. 저희는 상점 주인을 싫어합니다. 유물이 점점 늘어나는데 유물을 합치거나 삭제하거나 이벤트 전용으로 바꾸거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물 세 가지는? 뭐 저는 지금까지는 굳이 합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로그 라이크잖아. 개편이 필요한 유물, 룬십이면 돼. 새로 고침 안 했는데. 뭐 굳이 바뀌어야 할것 같은 유물. 요거 개쓸모없음. 그리고 요거 쓸모없음. 마트료시카는 저편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저편에서 안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유물을 획득했는데 마트료식 하면은 기분이 거지 같아. 병 시리즈도 바꿔 넣을 수 있게 개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첫 유물로 먹으면은 진짜 빡쳐. 눈시비 면체보다 못한 거. 바꿔넣어도 그렇게 사기일까요? 타격밖에 없는데 병불 나오면 얼마나 짜증나는데. 이거 쓰레기 아니야, 씨. 쉑쉑. 전에 타격 3장 지우고 1장 남았을 때 병불꽃 떠서 얼마나 비통했던지. 그외뭐 삽. 삽 쓰레기인 것 같아. 이거 차라리 휴식하면 유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사기인가? 그러면 너무 사기네. 삽좀 구린 것 같아요. 이미 삽을 먹으면서 유물 하나를 못 먹었거든. 그러면은 불 하나를 손해를 봐야 돼.
이미 뽑기 할때 얘가 뽑혔잖아. 이거 대신 다른 거 나왔으면은 결국 이걸 뽑고 삽질을 한번더 해야 그때서야 본전이잖아. 두개팔 때부터 이득이고. 삽 쓰레기야. 달력도 좀 애매하게 안 좋긴 한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버프 하나 주는 거예요. 붕대 너무 세. 그래도 뭐 하향하지 말자. 붕대 너무 좋고. 캘리퍼스도 확실히 애매한 유물이죠. 캘리퍼스 진짜 애매해. 방어도 너무 많이 까먹어. 근데도 캘리퍼스가 가치는 있죠. 근데 대부분 안 좋아. 팅샤. 담뱃대. 뭐야, 표본이 희귀 유물이야? 표본도 별로인 것 같아. 구렁이의 반지 은근히 좀 구린 것 같아요. 첫 턴은 똑같이 7장 뽑아야 되지 않을까? 잠시만요, 전화 왔네요. 이걸 전화가 이게 첫 턴에 한장덜 뽑는 게 이게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첫 턴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상위 호환인데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카드 한장 사이가 진짜 큰데. 구렁이 반지 잘안 집게 되더라고요. 연도 쓰레기 같아 진짜. 아니 이거는 왜 개편 안 해? 이거는 그. 아, 방울 나오면 그냥 함정이잖아. 이거 짚고 저거 뭐야. 철컹철컹 세장 받으면은 개꿀. 보스 유물 중에 함정 좀 없애든가 아니면은 보스 유물 4개 중에 하나 받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얘도 사실 조금 애매하죠. 아, 좋긴 좋아. 좋긴 좋은데. 아씨.
진짜 아유. 태양계 모형을 더 상행할 순 없겠죠. 강화된 카드 조금만 더잘 나오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1층에서 집었을 때 강화 카드가 나올 확률이 생긴다든가 뭐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100% 강화까지는 조금 많이 간것 같고, 1층에서 1층 보스 보상으로 나왔을 때 여기서 강화 카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 2층 보스 보상으로 받을 때는 강화 카드가 나오는데 1층 보스 보상으로 받을 때는 안 나와요.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1층에서 나오면은 좀 꺼리게 되더라고요. 무작위 5장 강화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개꿀일 듯. 타타타타타. 빡종 가능. 가면 이벤트. 아이고, 조신이.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어서 오세요. 호스팅 감사합니다. 수억 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구린 유물 정말 많네. 이 망할 놈의 구렁이 반지 상향 좀 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생겼으면 하는 유물은 딱히 없어요. 현돌도 나름 쓸만하죠. 구렁이 반지가 쉬운 게첫 턴에 한장덜 뽑는 게. 슈테판 매니아님 안녕하세요. 첨탑 심장은 언제쯤 쓰여질까요? 글쎄요. 첨탑 등반 대결이요? 에이 싫어. 안 해. 안할 거야. 그러면은 끝인가 이제? 해치웠나? 수고하셨습니다. Q&A가 이렇게 마감이 되는군요. 별로 없는데? 카드 평가라도 좀 할까, 그러면? 아까 대략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뭐 따로 얘기하고 싶은 카드 있어요? 전부 다할건 아닌 것 같은데 전에 한번 한 것도 있고 잔혹성 쓰레기인 것 같아요. 쓴 턴에 리턴이 없는 카드들이 쓰기가 힘들어. 파열? 디펙트 전에 안 했어요. 그러면 디펙트 카드를 한번 평가해볼까?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 빨간 카드, 초록 카드는 전에 루이님이랑 같이 평가한 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합시다.